자, 우리 네 번째 홀인데요. 341야드. 네. 싹 이렇게 왼쪽으로 도굴에 꺾어지는 홀이에요. 저기 지금 중앙에 깃발 있죠? 네. 거기 보고 치세요. 네. 자, 도윤 씨부터 가시죠. 아우, 잘못 쳤다. 아우, 잘못 쳤다. 하나 더, 하나 더. 이건 몸이 먼저 이렇게 됐어. 몸이 너무 빨리 이렇게 됐어요. 팔만 탁. 아, 조금. 백스윙 좀 커졌어, 또. 네. 당기 괜찮아. 백스윙 또 커졌어. 이렇게 넘어와요. 네. 좀 줄여요, 여러분. 요만큼만. 이게 이렇게 와요. 근데 안 될 때 백스윙이 커지는구나. 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벙커 아닌가? 벙커 들어간다고 하는가 보네. 더 일로 쳐도 돼, 왼쪽으로. 네. 가시죠. 네, 자, 쳐보세요. 펀치샷입니다. 네. 오, 좋다. 야, 올라갔다, 이거. 와. 아, 잘했어, 잘했어. 나이스, 나이스. 진짜 잘 맞았다. 네, 이제 되네. 펀치샷. 네, 최고예요, 펀치샷. 네, 최고, 최고. 네, 자. 오, 펀치샷이 이렇게 멀리 갈 줄이야. 그럼요, 그 중앙에 맞으니까. 자, 이럴 때 이제 욕심내면 안 되거든요. 저 벙커 있죠, 왼쪽에. 네. 벙커까지 115 정도 되거든요, 메타로. 아, 그래요? 한 20m만 쳐봐요. 120m면 몇 번 쳐요, 저기까지? 9번이. 그냥 9번으로 쳐야죠. 그러니까 무조건 피해 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나무 때문에 왼쪽 쳐야 되잖아요. 네. 그럼 제일 나쁜 데가 왼쪽 벙커잖아요. 네. 왼쪽 벙커에 들어가게 치면 안 되는 거예요. 왼쪽 벙커 앞에 갖다 놔야지. 네. 자, 쳐보세요. 자, 지난번에 배운 거, 벙커에서 짧게 잡고 어떻게 친다는 거. 손목에 힘이 딱 빠져야 착. 아이고! 자, 아이고! 자. 자, 이럴 때가 가장 진짜 나쁜 샷 된 거예요. 나무를 피하려고 왼쪽으로 쳤죠. 그 나무를 때리면 어떡해. 더 왼쪽으로 봐야죠. 아... 네? 네. 해봐요. 더 짧게 잡고. 네. 나무가 맞으면 안 되지. 완전히 저 왼쪽 가야지. 그렇지. 그렇게 보고 쳐야지. 그거 백스윙 크게 할 거 없어요. 한 80%만 들었다가 툭 치는 거예요. 이건 어차피 올리는 게 아니니까. 지금도 나와요. 아니, 나 이상한, 참 쳐보세요. 그럼 나무 옆에 어프로치처럼 이렇게 그냥 탁 쳐서 이렇게 보내야지. 안 올리기로 했다며. 네. 근데 이걸 갖다가 풀스윙을 하면 어떡해. 이 나이가 나쁜데. 지금 공이 이만큼 높잖아요. 네. 그 이래 높은 데서 풀스윙하면 무조건 여기 정확히 못 맞추지. 반만 들었다가 팔로만 탁 쳐봐요. 네. 어프로치 하듯이. 어프로치 하듯이 치는 거예요, 이거는. 나이가 나쁘니까. 더 왼쪽 보고. 예, 반만 들었다가 그냥 탁 쳐봐요, 반만 들었다가. 그래, 이래 치면 되는 거, 이거. 그래, 이래 치면 되는 거, 이거. 그럼 해와의 이쪽을 이제 갖다 놓잖아요. 이걸 풀스윙 하니까 공이 정확히 안 맞는 거예요. 아, 예, 알겠습니다. 갑시다, 이제. 벙커 메꾸고요. 네. 자, 지금 테림시볼이 여기 있거든요. 아, 네. 예, 처음에 친 거 나무 맞고. 네. 공이 지금 이 높잖아요. 여기서 한번 치는 거 한번 쳐봐요. 125m 오르막, 130m 봐요. 네. 오르막이니까 앞에 나무도 있고. 그러게요. 예, 어려워요. 자, 쳐봐요. 나무가 어떡하지? 또 나무 때리네. 나무만 잘 친 거예요. 자, 여기서 치면 어떤 볼이 많이 나죠? 스탠스가 높으니까. 훅이 많이 나죠. 훅이 다 훅 나죠. 요럴 때는 채를 이렇게 짧게 잡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리를 요렇게 열어놔요. 요렇게 열어놓고 공을 백스윙을 한 80%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세 개 때리는 게 아니에요. 80%만 들어서 여기도 80%만. 네. 그럼 채를 한 클럽 길게 잡으면 돼요. 자, 이게 지금 7번. 7번이죠. 자, 요렇게 놓고 자, 보세요. 세게 치는 데 아니에요. 80%만 들었다가 치는 데 이렇게. 근데 이건 지금 바 앞에 나무가 있어서 부닥치긴 부닥치거든요. 그 요거는 이제 방법이 9번 가지고 저 그린 앞에 갖다 놓는 수밖에 없어요. 나무가 걸리니까. 네. 9번 안 갖고 한번 쳐보세요. 자, 내가 짧게 잡고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더 짧게 잡아야지. 그렇지. 그래서 핀 보고 쳐봐요. 그러면 떠서 그린 앞 짧게 갈 거예요. 80%만 들었다고. 그렇지. 그렇지. 요렇게 치는 거예요. 지금 잘 치는 이게 베스트 샷이에요. 이게 베스트야. 예? 요렇게 치는 거예요. 그럼 훅이 달라요. 여기서 진짜로 이제 욕심이 난다. 네. 그럼 채를 숯불을 잡은 거예요. 지금 3번. 어? 3번 잡으면 낮게 가겠죠. 이렇게 똑같아요. 이렇게 잡고 굴리는 거예요. 이렇게. 굴리는 올라가잖아요. 보세요. 이렇게 치든가.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나무가 장애되잖아요. 거기다 네. 훅 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3번 한번 갖고 와봐요. 요렇게 되죠. 요거 열죠. 네. 요거 열고 요렇게 놓고 자 보세요. 요만큼만 들어요. 네. 몸 쓰지 말고 요만큼만 들었다 이렇게 딱 이렇게 맞으면 보세요. 요렇게 치는 거. 자 한번 해봐요. 그럼 볼이 지금 여기가 왜 이걸 치느냐. 나무 안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예. 힘 쓸 필요도 없어요.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굴리든가. 굴러서. 이렇게 굴리든가. 그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그 스푼 갖고 굴리니까 올라가죠. 네. 넘어가죠. 그러니까 요런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뭐 부럽지 않다 생각했어요. 70% 넣었다가. 넣어줘, 넣어줘. 넣어줘. 아, 느리구나. 예, 네, 힘으로 잡잖아요. 그냥 헤드로 탁 쳐버려요. 이게 채가 긴 채니까 스푼이니까 힘 쓸 필요 없잖아요. 멀리 가니까. 예, 네, 멀리 가니까 가볍게 넣었다가 탁. 맞으면 돼. 그렇지, 그렇지. 요렇게. 요것도 요령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상상을 내가 스푼 친다는 상상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한번 해봐요. 테림치 한번 해봐요. 네, 좋다. 네, 좋다. 그래, 이래 치는 거야. 이렇게 굴려버리는 거야. 다 갔어. 나이스 온. 이렇게 굴려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나무가 있으면 이걸 갖다가 띄우지 못하면 굴려서라도 네. 우두 잡는다.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거야. 아, 네? 진짜 멋있네. 네. 아, 나는 여기서 7번, 8번은 맨날 쳐야 되는데 이 숯분 갖고 어떻게 쳐? 그냥 업브로치 하는 거야, 탁 이렇게. 팔만 가지고. 그러면 가는 거예요. 뭐에 한 대 얻어 맞은 기분이에요. 네, 네, 그렇게 해보세요. 네. 자, 가시죠. 네. 네. 그렇지. 네, 좋다. 그래, 이래 치는 거야. 이렇게 굴려버리는 거야. 다 갔어. 자, 소윤 씨 진짜 드라이버 치고 우드 잘 쳤어요. 고장 났어. 이제 마무리. 드라이버 약간 미스했는데 세컨 샷을 잘 쳤어. 자, 어프로치 가깝게 서서 끝에 탁 맞추는 거. 잘했다. 아, 좀 컸다. 오, 잘했어요, 잘했어요. 오, 잘했어요. 아, 그만. 아, 잘했어요. 아주 무지하게 잘했어요. 큰 게 아니고 딱 붙어서, 아, 딱 붙어서. 예. 네. 자, 벙크샷 한번 해봐요, 이제 배운 거. 떨어지고 채 탁 헤드 보내는 거 그냥. 네. 오 잘했다.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아. 나이스. 오. 네. 소윤 씨 딱 붙었잖아. 우와. 잘쳤다니까. 길었다고 생각했는데. 네 아주 어프로치 기가 차게 들어간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라이예요? 내리막 오르막. 내리막? 네, 내리막이 심하지. 거리 맞춰야 돼요. 네.
오, 잘했다. 좋다. 오, 풀었다. 아, 잘했어. 나이스. 이렇게 갖다 놓는 거예요. 지금 진짜 잘했다. 봤다. 처음으로 잘했네. 네. 그걸로 봤어. 파다 되게 못해 진짜. 그냥도 아니고 우리 네. 되게 못한데. 네. 되게 못해요. 아 기도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네. 내가 봤을 때 처음으로 소프트한 거예요. 아. 그냥 때려봤는데 허락 허락. 어 근데 되게 부드러웠어요. 네. 처음으로 정말로 소프트하게 쳤다고. 나이스. 네. 나이스. 이제 파트도 오드레스도 빠르네. 어, 빨리 했어. 네. 네. 감사합니다. 서윤 씨는 팔로스로 한 두세 번 연습해보고 쳐보세요. 네. 그냥 때리는 게 아니고 쓱 채가 나간다. 평소 안 먹죠? 아깝다. 네, 안 먹네요. 잘해, 잘했어요. 네. 파! 묻히고 했는데. 네, 이게 파, 복이에요, 파. 아, 파. 여기 파포. 네. 파포야. 김파포. 그래, 지금 잘했어요. 아... 나이스. 안 들어가도 그렇게 팟다를 이렇게 곱게 이렇게 굴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두 사람 다 팟다 잘했어요 이번에. 진짜 퍼트 안 들어가도 칭찬해 줄만해. 그러니까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두 번째 문제예요. 내가 어떤 공을 어떤 방법으로 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아. 방법이 좋아야지. 치는 방법이 나쁘면 골프 아무리 쳐도 안 늘거든요. 네. 네. 자 다음으로 가시죠 그럼. 네. 네. 아 잘했다 잘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홀입니다. 317야드 파포. 조금 오르막이거든요. 네. 자 여기서 치세요. 네. 네. 와 진짜 완전 잘 쳤다. 몸을 완전 이란. 네? 어? 저... 몸을 이래요. 이게 추우니까. 그렇지 팔로만 쳐 팔로만. 네. 진짜 몸 쓰지 마요. 몸 쓰니까 그래. 그냥 팔로만 탁 치 번지자 하면 돼. 그렇지. 그러고 끝낸다 생각해도 돼요. 드라이버 팔로스로 안 해도 돼. 그래. 팔로만 쳐요. 팔로만. 응. 더 팔로만 쳐도 돼요. 자꾸 이걸 이러지 마세요. 그냥 팔로만 이렇게 탁 쳐버려도 되는데. 번치자. 네? 네. 그럼 더 바로 가요. 응. 어드레스 좋다. 이제 그냥 치면 돼. 응. 오케이. 잘 쳤어요. 갑시다. 오케이. 자, 잘 왔네요, 볼. 네. 네. 근데 저는 여기보다 좀 내리막 라인을 어떻게 치는지 좀 궁금해요. 아, 저런데요? 네, 네, 네. 공이 이렇게 낮은데. 네. 자, 그럼 글로 한번 가봅시다. 네. 네. 글로 가서 연습해보죠. 자, 이런 곳이잖아, 이런 곳. 이런 거는 네. 거의 자, 생크가 나더라고요. 그 이런 곳에서, 지금 여기죠? 네. 자, 체주 보세요. 발끈 내리막이라죠. 네. 이 정도 되는 거 이렇게. 네. 댄스에서. 네. 아. 이 정도 차이 나는 거거든요. 막 이게 밖에서가 쓰러져. 그냥 두세요. 경사가 이렇게 심한 거니까 두세요. 괜찮습니다. 네. 자, 요럴 때는 되게 이제 슬라이스가 많이 나거든요. 네. 슬라이스. 근데 이제 그동안 우리가 라인 아픈 데서 어떻게 배웠죠? 스탠스 좁히는 걸 배웠잖아요. 여기서 넓혀야 돼요. 왜? 하체를 쓰지 말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예를 들어서 내가 7번 칠 거를 6번 치고 8번을 칠 것 같으면 7번을 치고 한 끈을 길게 잡아야 돼요. 이유는 몸을 못 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백스윙도 100% 하면 안 돼요. 한 80% 정도에서 탁 치고 여기도 이 다리를 띄지 마세요. 네.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이렇게 들었다가 팔로 보세요. 이런 데 이제 공이 3개 쳐야 될 때가 있고 가볍게 쳐야 될 때가 있는데 이런 데서 진짜 가볍게 쳐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네, 자 한번 해보세요. 소윤 씨 한번 해볼래요? 네. 스탠스. 이것도 채를 짧게 잡아야 되는 거죠? 아니요, 아니요. 채를 짧게 잡으면 안 돼요. 안 이거는 돼요. 길게 잡아야죠. 아, 길게. 길게 있는 대로 다 잡고 이 가볍게 들어서 탁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네. 이쯤에서. 다리 쓰지 말고. 자, 80%만 들었다가 하체 잡아놓고 팔로만 툭. 그렇지. 우와! 그렇지. 이렇게 치는 거 이렇게 치는 거예요. 터치감이. 네, 네. 그러니까 소윤 씨가 옛날에는 안 될 거예요 이게.
그렇죠. 니를 쳤으니까. 그렇죠. 예, 네, 해보세요. 자, 팔로만 탁. 예, 네, 괜찮아요. 굿. 굿. 잘하는 거예요. 오. 예, 네, 그리고 백스윙을 크게 절대 들지 마요. 한 80%만 딱 들고. 항상 그렇지. 내가 하는 이야기지만 가볍게 들어야 돼, 백스윙. 나이가 나쁠수록 가볍게 들어야 돼. 자, 스탠스 넓히고. 딱 됐으면, 자, 80%만 들었다가 몸 쓰지 말고. 잘한다! 가장 좋았다. 소리가 들려. 네. 지금 채를, 오, 나이스. 붙은 것 같아. 자, 또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연습하면 조윤신 좋아지겠다. 네. 네, 활로 안 하니까. 그렇지. 오, 아, 잘한다. 야. 오케이. 이래 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슬라이스도 많이 안 나요. 근데 여기서 제일 주의해야 될 게 스탠스 좁히고 이 다리 들면 이건 생크 뭐 다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절대 백스윙이 80, 요만큼만 드는 거예요. 힘 필요 없어요. 턱 이래만 되면 뭐 쫙 가는 거니까. 태림 씨 쳐보세요. 네. 몇 번이에요? 7번 쳐보세요. 자, 그렇죠. 7번 쳐보세요. 백스윙을 80%만 하는 거예요. 네. 스탠스 넓히고. 오케이. 그렇지. 팔로만 탁. 네. 자, 또 방향 잘 보고. 자, 요럴 때 슬라이스 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목표보다 좀 왼쪽 봐야지. 그렇지. 오, 잘한다. 이 다리가 이래 있어요. 여기 네. 포인트야. 아하. 네? 자, 또. 자, 대고 다리 뒤꿈치 붙이고 봐. 그렇지. 오, 잘 친다. 네? 저 여기서만 칠게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몸을 썼으니까 미스 나는 거야. 아, 몸을 이렇게 쓰는 게 하면은... 아니에요. 그렇지. 어휴, 뭐 백발백중이네. 네? 평지보다 편한 네, 것 같습니다. 평지보다, 그, 왜 평지보다 편한 줄 아세요? 가볍게 치니까. 네. 그렇지. 좋아요. 잘한다. 요렇게 치면 돼. 네? 절대 여기서는 너무 잘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절대 첫 번째가 클럽을 한 클럽 길게 잡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탠스를 보통 때보다 좀 넓힌다. 세 번째 백스윙을 80%만 든다. 네 번째 이 다리가 칠 때 몸을 쓰지 말고 팔로만 갖고 이렇게 친다. 네? 그 이게 이렇게 나가면 다 생크예요. 여기서 이렇게 놓고 그냥 채가 채만이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뭐 가는 거예요. 이 다리를 절대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치면 여기서 되게 쉽죠? 네. 그 이제 그동안 플레이잉 레슨을 쭉 이렇게 보면서 무엇을 느꼈어요? 일단 부드럽게 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게 치지 말자.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스탠스가 내가 스탠스를 제대로 해서 나다. 스윙이 되는 스탠스가 돼야 된다. 맞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되면 스윙 안 되면 안 되는데 스윙이 내가 스윙이 팔이 이렇게 휘둘러지는데 스윙이 되게끔 스탠스를 한다. 그다음에 세 번째 절대 임팩트에 힘을 안 준다. 그냥 모양만 쓱 만든다. 그러니까, 쉽게. 네, 쉽게. 그러니까 왜 경사가 나쁜 데서 내가 세게 치려면 안 맞는 거죠, 공이. 맞을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어프로치 같은 것도 이렇게 보면 체중 이발에 와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 두고 팔로만 친다. 영상 나오면 말이죠. 가끔 요거 보시면서 아, 내가 네. 또. 예. 열심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또 잊어버려요, 또 치다가. 그래서 요렇게 자꾸 하시면. 오늘 이렇게 해서 경험하는 거는 제가 잘 치는데도 계속 치라는 이유는 몸에 딱 익히지라는 거예요. 몸에 익히지.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가시죠. 네. 네. 진짜 네. 이번에 배운 걸로 네. 2024년에는 싱글을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진짜 제발 좀 그렇게 치세요. 네, 제가 싱글 치면 네. 꼭 소식 전해드릴게요. 네. 자, 지금 이렇게 이제 어둡잖아요. 네. 야간 라운드도 하고 이럴 때 야간 라운드 해보셨어요? 네. 그 왜 야간 라운드예요? 그린피 사서? 싸고 이제 좀 시원하니까 여름에. 아, 여름에는 시원하니까. 해가 지고 좀 활동을 근데 하는. 근데 야간 라운드 하면서 그 어려운 점이 뭐예요? 잘 안 보이는 거. 그린 잘 안 구르는 거. 자, 야간 라운드 하면 이제 야간에 라운드 할 때는 그린이 많이 자라거든요. 네, 그래서 잘 안 굴러요. 안 굴러고 또 이슬이 있으니까. 맞아요. 안 구르는데 야간에서 이제 샷이 안 되는 거는 급해요.
나도 야간 라운드를 한두 번 하다가 이거 야간 라운드 하니까 이게 급하구나 하는 이런 걸 느꼈는데요. 뭐냐면 야간 라운드 할 때 스윙을 하다 말아. 공을 빨리 보려고. 공이 어디로 간다 말아. 근데 여기 탁치고 자꾸 이래요. 잘 안 보이니까 네, 빨리 보려고. 저는 옛날에 저 프로 선수 되기 전에 연습할 때 밤 11시도 나 라운드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 스윙을 딱 해요. 스윙 딱 하고 나면 딱 맞는 걸 보면 공이 어디가 있는 거 알아. 글로 가, 느낌대로. 그럼 공이 있어. 와, 신기하다. 한 뭐 15m 다리 있으니까 한 15m에 가면 공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그린 뭐 대충 보이는 거죠. 그때는 이제 공이 그 스윙을 완전히 완벽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결과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 젊었을 때 그게 됐는데 내가 이제 나이 먹고 이렇게 저 한 두 번 갔었거든요. 네. 자꾸 이 스윗스팟에 안 맞는 거예요, 공이. 그러니까 제가 빨리 보려고. 그러니까 스윙을 완벽하게 내가 딱 해서 휘니시까지 딱 이렇게 딱. 그러고 이제 가면 그냥 있는데. 이렇게 돼요. 야간 라운드 하시는 분들은 그 샷이 터치가 안 될 때는 완벽하게 샷을 해놓고 난 뒤에 보시는 게 훨씬 좋으세요. 하다 말고, 스윙을 하다 말고 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네. 이제 뭐. 내가 보니까 이제 마무리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어두우면 네. 그림 맞추기도 힘들고 네. 그렇거든요. 네. 확실하게 스윙을 해주면 돼요. 자, 요 거리가 한 40m 될 것 같아요. 잘했어. 오, 잘했어. 짧았다. 거리가 안 보이죠? 네. 네. 핀이 잘 안 보여요. 네, 안 보여요. 어두워져가지고. 네. 어두워지면 잘 안 보여요. 거리가 못 맞춰요, 거리를. 근데 손 맞는 터치감은 좋았어요. 터치감 좋았어요. 예. 오, 잘 쳤다. 예, 나이스. 어두운데 잘 쳤네. 예. 뭐 지금 경사가 안 보여요. 전혀 안 보이잖아요. 느낌으로 쳐봐요. 느낌은 자, 우측이요. 느낌으로 내가 봐요. 우측에서 왼쪽으로 힐 것 같아. 맞아요. 괜찮아요.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와, 거리 나가야 돼. 쭉쭉 쳐라. 헤드를 내 보내니까 좋잖아요. 거리 네. 딱딱 맞네. 자, 허라 다치고. 네. 나이스. 잘했어. 퍼터. 와, 이거 엄청 내리막이네. 우측 이렇게 했는데. 그렇죠. 그 갖다 놔야 돼. 때리면 큰일 나. 갖다 대야 돼. 대면 지가 내리가. 약간만 봐야 돼, 우측. 나이스 봐. 나이스 봐. 터치감 네. 장난 아니야. 네. 자, 가시죠. 저쪽으로. 자.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팠다, 잘했어. 네, 두 사람 다 너무 잘 쳤어요. 네. 아, 그럼 너무 귀한 거 배워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이런 애써 어떻게 받아봐요. 네, 이렇게 느낌. 자꾸 연습을 하면. 일본에 말이죠. 이거 네. 우츠노미야 가든 골프 클럽에 왔는데 하여튼 어쨌든 한국보다 따뜻하니까 좀 네. 추웠지만 그래도 뭐 잔디도 파랗고 네. 네. 진짜 약간 네. 골프에 새로운 약간 그 문이 열린 것 같아요. 네. 이때까지 저는 사실 7년을 쳤는데 네. 이때까지 친 건 골프가 아니었구나. 아니야, 뭐 그렇진 않고. 근데 정말 네. 이번에 이제 프로님한테 배운 네. 걸로. 확실히 골프에 대한 자신감이 좀 더 생긴 네. 기분이에요. 네. 잘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잘 하실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아직도 믿겨지지 않는 게 평소 이렇게 되게 존경하는 프로님을 뵈서 너무 영광이고 정말 개인적으로도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네. 진짜 네. 프로 준비를 해도 될까요? 네. 혹은 제가 진짜 진지하게 연습하면 이게 될까요? 라는 질문을 꼭 하고 싶었거든요. 네. 내가 볼 때는 도전하면 해봐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연습 과정을 훈련 진짜 프로 선수가 되려고 하면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냥 연습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파트너가 제일 중요해요. 투어 프로들 정상에 있는 사람하고 아우 내가 이런 게 많이 부족하구나. 숏게임에 뭐 그린 주변에서 이 사람은 100인데 나는 한 30밖에 안 되네. 뭐 그게 이제 비교가 돼서 연습을 더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나는 프로를 하려 그러면 같이 이렇게 치는 파트너가 있어야 된다.
프로 파트너가. 같이 치실 분 연락 좀 주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로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이 막 벌어지거든요. 거기에 대처하는 능력이 이렇게 발휘가 되잖아요. 네. 그동안 이렇게 우리가 배운 게 네. 그런 대처하는 걸 배운 거예요. 그래 보시면 되고요. 아, 네. 하여튼 수고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요게 저 파우치예요. 우와. 네, 요거를 이제 갖고 다니시면. 우와. 네. 아, 저희 주시는 거예요? 네. 네. 우와. 감사합니다. 네. 우와. 다 되시면 될 것 같아요. 오, 너무 예쁘다. 네. 요거 인디난 카스 요 가방 요 갖고 다니시면. 선생님, 저 여기다 사인 좀 해주세요. 뒤에. 아, 예, 알겠습니다. 오, 바로. 사인. 네. 꼭 해주세요. 자, 요렇게 이제 갖고 다니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요거 쓰시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진짜 최고.